써니. 재팬 스튜디오. 이 게임은 오토세이브를 지원합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라 읽지는 못하지만요. 그리고 사이렌 뉴 트랜슬레이션. 이름이 꽤 거창한데. 사실은 사이렌 엔트가 사이렌 1의 리메이크입니다. 그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옵션을 좀 이렇게 둘러보고 노력할 텐데요. 볼 거는 딱 두 가지 뿐입니다. 밝기. 밝기는 최대한 밝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섭지 않게 플레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난이도는 이지 아니면 노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말로. 제 영상은 실황 동영상이 아니라 플레이 공략 동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이브 전부 얻으면서 갈 거니까요. 아카이브 아직 못 얻으신 분들은 보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없으신 분들은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이렌 에피소드 1부터 에피소드 12, 예, 에피소드 12까지 존재하고요. 꽤 참신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에피소드 1 챕터 1부터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ctress that you guys hired? Shit! How could they have just murdered her like that? Goddamn psychos! Fuck! Fuck! Need him. 하워드 라이트.
주제 경관으로부터의 도망. What the hell? 그거야 뭐 사람이 죽었으니 What the hell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시작부터 험한 꼴 본 이 외국인이 주인공입니다. 매뉴얼에 있는 소개를 읽자면은 하워드 라이트 남성 18세 어리네요. 18세로 안 보이는데 동경에 있는 인터내셔널 스쿨에 다니는 학생 고교 시절의 마지막 여름방학에 자신에게 배달된 의문의 메시지 예. 흥미를 품고 한유다 마을을 방문한다. 누군가 하워드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곳으로 불러들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차차 밝혀질 테니까 예,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나가기 전에 이벤트 발생 안 하니까요. 나가기 전에 말씀드리지만 공포 게임 중에 깜짝 포인트라든지 그로테스크한 장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장면에 약하신 분들도 볼 수 있게 공략하려고 노력할 거니까요. 네. 경찰서에 많은 게 붙어 있네요. 뱀 조심. 저 뱀은 그 일본 괴담에 나오는 치치노코. 자, 그럼 Hey, wait, what are you? Shit! 처음부터 일이 스펙타클하게 굴어가는데요. 아저씨 잠깐. 요 앞에 있는 정류소에서 이 병을 잡고, 다시 경관 아저씨한테로 돌아가서, 경관 아저씨 머리에, 여이샤! 하고 내려치면은 아카이브 시마다 슈지의 경찰 수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이렌 엔티 첫 아카이브입니다. 아저씨 몸에 기름이라도 바르셨는지 미끄러지듯이 내려오시네요. 이곳에 이렇게 들어가서 숨어있으면은 머리 맞고 뿔나신 경관 아저씨께서 여기까지 오십니다. 이 아저씨 움직이고 계시네요. 곧 절명하십니다. 아저씨 눈이 꽤 퀭하시네요. 아저씨 대답이 없다. 그냥 평범한 시체인가 보다. 경관 아저씨께서 친절히 창문을 열어주셨으니 저는 이곳으로 침입을 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무단 가택 침입. 먼저 와 계신 분도 계시네요. 그리고 이 옷장에 쏙 하고 몸을 숨기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몸에 맞는 옷장을 찾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전작 사이렌을 해보셨으면은 아실테지만 하워드 라이트의 역할이 전작 주인공인 스타큐야의 포지션입니다. 스타큐야 말고도 뭐 여러가지 짬뽕 되어 있으니까요. 오우, 왠지 눈이 맛이 가네요. 이렇게 보니
연예인 강남길 씨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잘생겼군요. 경관아저씨께서 센스가 아주 그냥 넘치세요. 유. 아까 아카이브 딸 때 보셨겠지만 시마다 슈지의 경찰 수첩이라고 쓰셨죠? 이 경관의 이름이 시마다 슈지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차 네. 경관아저씨가 저쪽으로 가 있을 동안 저는 아까 경관아저씨께서 열어주신 뒷문을 통해서 그리고 나오게 되면은 이쪽 막히게 되니까요. 이 앞에 있는 삽을 들고 준비 하나 둘 야 안녕하세요 요샤 여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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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종료조건 달성입니다. 이렇게 난해한 상황에서 에피소드 1이 끝이 났습니다. 너무 짧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예. 에피소드 1부터 에피소드 한 3, 4까지만 그렇게 짧고요. 예. 그 다음부터는 아주 길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피소드 2는 다음 영상에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